꼭 한번 치고 가고 싶은데. 칠까 말까 고민되는데 아무도 없으니까 한번 쳐볼까? 아무도 없으니까. 네, 안녕하세요. 우붓에서의 첫 아침입니다. 오늘은 일단 주변 탐색하고 뭐 요가나 이런 거 있는지 알아보고. 아, 땡큐. 요가 같은 거, 요가 교실 좀 알아보고, 주변에 뭐 있나 좀, 여기 우붓이라는 곳에 어떤 분위기는 어떤지 좀 보고, 그리고 맛집, 우붓 맛집 몇 군데 가보고, 몽키포레스트 가볼 것 같습니다. 일단은 요가나 이런 거는 예약이 필요한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어떻게 시스템이 어떻게 되는지 제가 찾아는 봤는데 정확히 알지 못해서 촬영이 되는지도 모르겠고. 그래서 좀 알아보면서 알아보고, 몽키포레스트는 어차피 그냥 가면 되는 것 같아서 몽키포레스트도 가보고, 여기 또 유명한 시장 같은 것도 많더라고요. 그래서 시장도 가보고, 예, 주변을 좀 탐색하는 날이 될 것 같습니다. 여기 션샤인 빈티지 하우스라는 게스트 하우스인데 평점이 말도 안 되게 높더라고요. 9.8점인가? 후기도 100개가 넘는데. 그래서 일단 한번 와봤는데 그냥 뭐, 와 엄청 좋다 이거까진 아닌데, 되게 깔끔하고 신기하게 방에 모기도 없고 되게 넓고 아침까지 줘요 심지어. 근데 여기는 현장 결제고 10만 루피아입니다. 만 원 정도 하는 거죠. 굉장히 넓어요 생각보다. 엄청, 저는 저 안까지 들어가야 되고, 위 위층도 있고 가족들이 같이 사는 것 같은데 굉장히 넓습니다. 저는 여기서 아침을 기다리고 있어요. 뭐 대단한 게 나오는 건 아니지만 그냥 간단하게 따뜻한 티나 커피 아니면 오믈렛, 뭐 또 벤킨가 뭔가 뭐 또 선택해가지고 음식을 두 가지 선택할 수 있는 것 같은데 저는 오믈렛을 먹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하루나 이틀 정도 더 머무를 수 있으면 여기서 머무르려고 해요. 왜냐면 여기가 우붓의 시내 한가운데 중심지에 있는 골목이라서 다른 곳과 가까우면서 약간 조용한 느낌이라 딱 좋습니다. 위치가 이렇게 아침에 나왔습니다. 뭐 당근인가? 이것도 망고인가? 뭔지 모르겠네. 이건 수박 같고 계란에 이게 뭐지? 망고가 맞네. 이거 망고였어. 망고. 여기 원숭이가 나온다고 하더라고요. 뭐 가져갈 수도 있대. 방금 주인분께서 원숭이 아침에 와가지고 자기 거 뭐 가져갔다고. 카메라 뺏기진 않겠지? 이건 뭐지? 당근이 아닌 것 같은데? 뭔지 모르겠어. 근데 무슨 맛이 별로 안 나긴 하는데. 응, excuse me, what is it? 파파야. 파파야라고. 네. 밥은 잘 먹었습니다. 일단 그러면 하루 연장만 되는지 물어보고 밖에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 네, 거기 숙소 주인 아저씨 기다리다가 분명 오신다고 했는데 이 새끼 숙소에 한 시간 정도 기다렸는데도 안 오셔서 자동으로 나와. 일단 나왔습니다. 아니면 왓츠앱으로 연락 주시기로 했어요. 구라야. 내가 봤을 때 구라만 늘었어 아주. 이제 가다가 여기 뭔가를 되게 만들고 계시는데 뭔지 모르겠네. 이게 아마 그 집 앞이나 가게 앞에다가 저거를 놓거든요. 저걸 놓는 걸로 뭐 이렇게 신께 뭐 좋은 일 있게 기도하는 뭐 그런 거라고 하더라고. 저거를 대량 생산하는 그런 곳인가 봐요. 그리고 지금은 일단은 발리 시내 쪽 바로 앞에 시내인데, 시내의 길거리가 어떤 모습인지
보고 싶어서 가고 있습니다. 골목이 되게 신기하게 생겼어요. 골목이 그냥 다 사원이에요, 사원. 발리번이라는 카페가 있는데 그 카페에 코코넛 빙수가 맛있다고 해서 그건 한번 먹어볼까 합니다. 이제 좀 시내 쪽 온 것 같은데 여기는 보니까 기념품 샵 그리고 요가 관련된 샵 그리고 카페가 많아요. 보면 다 기념품이나 옷가게 아니면 카페인 것 같거든요. 아씨. 그냥 휴양하고 쉬는 분위기라고 해야 되나? 동네가? 요가하고 카페 가고 그런 느낌입니다. 중간중간에 사원 하나씩 있고 되게 한적한 동네. 다 카페예요. 카페고 이렇게 뭐 파는 데 있고 목걸이 많다. 그리고 여기 약간 액세서리하고 옷가게가 되게 많네 생각보다. 아 여기다. 사람이 많지 않지만 범발리 카페. 들어가보죠. Hello. 사랑 사이즈는 3만 루피, 아 레귤러 사이즈는 4만 루피하고 종류가 여러 개가 있어요. 코코넛 밀크, 카네 슈가, 망고, 드래곤 프루츠, 블루베리는 품절인데 저는 드래곤 프루츠로 먹겠습니다. 이렇게 나왔는데 사이즈가 크긴 하네. 근데 나쁘진 않은데 찾아가서 먹을 것까지는 아닌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더우니까 괜찮네요. 숙소는 방금 연락이 왔는데 자리가 없다고 해서 옮겨야 될 것 같습니다. 숙소 이동하고 지금 크레디아 우붓인가? 계단식 놓은 볼 수 있고 수영장 딸린 카페 같은 게 있는데 가보지 않아 정확히 모르겠거든요. 근데 거기가 풍경이 되게 예쁜 것 같아서 지금 점심 먹을 겸 거기 가고 있습니다. 여기입니다. 이렇게 상이 있고 저기에서 들어가는 것 같아요. 생각보다 엄청 크네? 뭐지? 여기 이렇게 입장하는 곳이 있습니다. 사면 이렇게 요거를 주는데 뭔지 모르겠어. 일단 가보죠. 수영은 공짜라고 합니다. 수영은 여기 입장료 5만 루피아에 포함되어 있고 가서 먹는 것만 따로 하면 되는 것 같아요. 일로 여기서 입장 티켓 주고 가면 되는데 오 저건가 보다. 오 뭔가 더 있어. 커피투어 뭐시긴데 안 할래. 그냥 전 들어가겠습니다. 커피투어 따위 저거 막 마지막에 막 사라고 막 약간 좀 막 한다고 하더라고요. 아 바지는 수영복 바지인데 수건이 없거든요. 수건만 있으면 수영할 수 있긴 한데 어떻게 있나 보자. 와 여긴가 보다. 밑에 와
잘 됐긴 하다. 아, 저기 저렇게 막 돌아다닐 수 있네. 혼자 왔는데 테이블 잘 여겨졌거든요. 좀 부담스러운데? 너무 큰데? 네, 음식 나왔습니다. 돼지고기 나시고랭 이런 식으로 나오고, 코코넛도 마셔봤는데 맛있어요. 계단식 눈 보면서 먹는다. 근데 여기 다 너무 가족 단위로 아니면 커플끼리 많이 와서 이런데 약간 혼자 먹으니까 조금 뻘쭘하네요. 그렇습니다. 혼자 먹어야겠지? 여기가 큼지막해서 맛있는 것 같아요. 다른 데는 소스 맛밖에 안 나는데 여기는 그래도 고기 맛이 나네. 패밀리 레스토랑에 혼자 왔어. 딱 그 기분이야. 다 가족들이 왔는데 나 혼자 온 거야. 하지만 그런 민망함을 음식이 맛있어서 다 잊게 해줍니다. 비싸니까 훨씬 맛있어요. 훨씬. 내려오면 이렇게 수영장이랑 다 같이 돼 있는데 엄청 크고, 야, 다 서양 사람들밖에 없는 것 같아. 이야, 내려가 보겠습니다. 와, 근데 진짜 엄청 예쁘다. 그림 같다. 여기 테이블들은 다 미니멈 차지 내고 쓰는 거고, 저처럼, 이야, 잘 나온다. 엄청 예쁘다. 빠진 것 같아. 더 갈 데는 없는 것 같아. 더 갈 데 있는 건가? 없다. 여기가 끝입니다. 야, 여기서 이렇게. 아, 아, 저 밑으로도 내려갈 수 있네. 그래서 여기 입장료가 비싸구나. 일단은 저 눈 쪽으로도 내려가 보겠습니다. 인싸들의 하프를 지나서 저는 이제 논으로 가고 있습니다. 논으로 가자. 오. 아, 그네 타는 것도 있네. 약간 남해 가보지 않았지만 남해 가면 이런 느낌인가요? 다랭이, 그 다랭이 마을? 그게 이런 느낌인 건가? 어, 그네 타는 사람 있다. 오, 야. 야. 재밌긴 하겠다. 저기도 저렇게 있고. 재밌긴 하겠다. 오늘. 뭔가 한국에서도 많이 논을 봤어서 그런가? 엄청 막 엄청 신기한 것까지는 아닌 것 같은데. 오, 그래도 뭔가 잘 되어 있네요. 뭔가 엄청 많네. 가는 길에 이렇게 아기자기한 느낌. 이쪽은 아직 공사 중인 것 같고. 와, 저 진짜 크다. 이 겨초 긴 드레스 같은 거를 여기서 빌려주는 것 같더라고요. 그네 탈 때도 저거 길게 늘어뜨리고 타면 예쁘게 나와서 사진은. 어, 아, 더 일단 가보겠습니다. 무서워서 못 가시는 건가? 아, 사진 찍는 거야?
That is so funny. Oh, wait, I want to play with you. Where's your phone? 저도 가고 싶은데. 나잘 Can I go? No. 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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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상한 걸로 만들었네? 약간 대나무? 뭐지? 뭐 그런 거로 만들었어. 오 깜짝이야. 잘 만들었다. 와 뭐야? 그 죽부인 만드는 소재 있잖아요. 그 대나무도 아닌가? 그걸로 만든 것 같아요. 어떻게 만들었대? 진짜 잘 만들었다 이거. 야 이거 몇 개야? 여기도 있고. 와 여기 또랑도 되게 깊어. 어우 잘 다듬어놨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명? 애기가 일곱 명이나 있네. 이 굴로 들어갈 수 있나? 야, 진짜 무서워. 야, 들어갈 수 있는 건가? 아, 무서워. 아, 씨. 잠깐만. 무서워 못 들어가 못 들어가. 아 불 안 켜놨어. 못 들어가겠다. 무서워 무서워. 안돼 안돼 안돼. 포기. 야 정말 대형 리조트다. 사원은 어떤 느낌인지 한번 보겠습니다. 사원도. 조금 무서운데? 돌아가자. 네, 이렇게 잡았습니다. 그레트야 로봇. 이게 다 본 것 같아요. 나쁘지 않아. 근데 막 오 로봇 짱 좋다 이런 느낌은 아니고 산보다는 바다 체질인 것 같아요, 느낌이. 근데 좋긴 해요. 나쁘다는 건 아닌데, 아유, 아무튼 바다 체질. 산도 좋긴 한데, 여기는 잘 모르겠어. 한 번은 와볼만 한데, 아, 너무 좋다. 또 오고 싶다. 내일 또 와야지. 막 이런 느낌은 없는 걸로. 그래도 음식이나 밥은 엄청 맛있었어요. 그리고 아까 먹은 게, 돼지고기 뭘 시켰는데 잘못 나왔어 음식이. 닭고기 뭐가 나왔는데 저는 그게 그냥 돼지고기 꽂힌 줄 알고 먹었다가 잘못 나온 거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닭고기 머시기로 바꿔서 결제했습니다. 어 더워. 이게 발리스윙. 저렇게 인생샷 찍는 거라고 합니다. 네, 잘 구경하고 나왔고 이제는 지금 한 오후 4시 정도 됐는데 우붓 왕궁 가보려고 합니다. 6시까지인가? 5시까지고 입장은 무료예요. 그리고
이번 왕궁 바로 옆에 길만 건너면 또 다른 사원이 있어요. 그 사원도 좀 유명한 것 같은데 거기도 무료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거기 주변에 약간 그 우붓에서 뭐 예술 공예품 같은 거 파는 그런 가게들도 많은 것 같아서 그쪽 딱 둘러보고 숙소 돌아가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여기 들어가면서 줬던 이 입장 팔찌 이거 그냥 갖는 거라고 합니다. 그냥 가져가시면 돼요. 한 번쯤 방문해 보면 좋은 것 같습니다. 저는 여기서 오토바이를 기다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 시원하다. 와. 우붓 왕궁에 도착했습니다. 여기가 바로 우붓 왕궁. 뭐가 있을까? 뭐가 없는데? 중앙으로 들어가야 되나? 어, 그래. 어우, 꽃단장을 하셨네, 다들. 뭔가 다 닫아져 있는 느낌이네. 여기 다 같이 기다리기. 좀 더 봐. 뭔데? 포즈 뭔데? 오, 깜짝이야, 씨. 뭐야? 기운이 기친다. 여기다 미친 애들 기운나? 끝인가? 에슬로 파트를 해봐. 끝인가? 뭐가 없는데? 뭐지? 잘못 샀나? 닫은 건가? 뭐지? 열지 말라는 게 안 돼 있는데 여기는? 열어도 되는 거 아니야? 미쳤네? 뭘까? 군대가 없네? 닫았나봐요. 아니 이게 단건가? 아니 뭐가 멋있긴 한데 되게 작네. 끝인가요? 끝인가 뭐? 어, 아니다. 어? 저 노인 트랜스인데? 끝인가 보다. 이거 따만스라와띠 사원 가는 길인 것 같아서 왔는데 우붓 마켓이라고 되어있네. 따만스라와띠 사원은 이쪽으로 오는 게 아니라 마켓에서 나간 다음에 스타벅스 지나서 바로 있다고 합니다. 여기가 아니었어. 여기 마켓 나오자마자 바로 스타벅스예요. 따만스라와띠 사원 스타벅스점이겠지 그러면? 오, 엄청 크다 간판. 아, 여기인 듯. 스타벅스 이렇게. 오, 신기한데? 스타벅스 이렇게 있네. 들어가 봅시다. 코끼리 요거 귀엽다. 세트로만 파나? 브레슬릿 세트. 아, how much is it? 125. If this one 64, this 48 is nice. Sure. Okay. 이런 거 많이 파나? 이거 언제 써 놨지? 아, 어,
오, 예쁘다. 지금 이렇게 양옆으로 연꽃 연못 있고 가운데로 쏴. 좋네. 잘 해놨네요. 볼건 이게 끝입니다. 아, 여기서 이렇게 뭐 먹으면서 저거 보는 거구나. 오, 괜찮은데? 먹으면서 보는 거지. 신선놀음이 따로 없다. 가만 더울 뿐. 저 북 한번 치고 가고 싶은데? 칠까 말까 고민되는데 아무도 없으니까 한번 쳐볼까? 아무도 없으니까. 여긴 끝. 이제 뭐하지? 공예품 구경을 해보겠습니다. 우븐 마켓 근처인데, 우븐 아트 마켓 여긴가. 웰컴 투 우븐 아트 마켓. 여기가 메인이네. 메인 길거리. 뭐가 엄청 많다. 와, 안타레이도 있나? 안타레이도 없어. 엄청 커 보이는 공예 집에 들어왔는데, 와, 엄청 많아. 뭔가 득템할 만한 게 있나? 너무 크네. 작은 건 없나? 굉장히 많다. 거기다 나가는 길도 두 개야. 오. 엄청 많은데? 자기만 나가버리기. 어디지 여기? 숙소로 돌아가기도 애매하고 저녁 시간도 애매하고 갈 때는 이제 딱히 없는 것 같거든요? 오늘 갈 때는 없는 것 같아요. 지금 이 시간에 여기 한식집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한식집에서 신라면을 먹고 싶었는데 일단 한식집까지 한번 걸어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낫겠어 차라리. 바로 한식당 맛집이라고 했던 신시화로입니다. 한국말 오랜만에 본 것 같아요. 신라면 45,000. 신라면 하나 먹고 가자. 너. 너? 어? 쪼서 언니미? 야. 이렇게 되어 있네요. 엄청 잘 되어 있어. 고급스럽게 신라면이 나왔어. 하나 요리가 되어버렸어. 맛있네요. 물량도 적당하고
잘 끓였어. 잘 끓였어, 잘 끓였어. 한식은 약간 해외에서 먹어야 두 배로 비싸고 두 배로 맛있는 거. 놀라운 반전은 이게 들어가길래 저 당근인 줄 알았는데 파타야, 파타. 구글 리뷰 쓰시면 이렇게 아이스크림 디저트도 나옵니다. 뭐지 이게? 딱 한입거리 후식, 한입거리 후식으로 알맞은 느낌? 초코가루가 이렇게 있어서 딸기잼이랑 같이 딱 달달하니 맛있어. 이 자리 햇빛이 굉장한데? 이건 신라면에 콜라 해서 5% 이건 뭐가 뭐야? 비아야 레이안 안? 세금 10%에서 15%가 나왔고 총 75,000 루피아 7,500원 정도? 콜라 하나에 라면 하나 75,000원 7,500원 정도네요 한국도. 많이 나온 쪼개 나온지 모르겠어. 뭐 한식이니까 좀 비싼 감은 있긴 합니다. 좀 적당히 그냥 적당한 가격에 먹은 느낌인가? 한식이니까? 그렇습니다 일단. 네, 맛있게 먹었어요. 네, 이제 바로 완전 숙소 근처인데 아까 낮에 지나가다가 여기는 뭐지? 했던 데가 있는데 한번 가보려고 지금 왔습니다. 술집인 것 같은데 어떻게 되겠냐면 문이 약간 이렇게 서부 총잡이 술집 문짝. 여기 뭔가 한번 가보고 싶은데 있었는데 이런 느낌입니다. 바트 던지는 데 있고 이거 뭐 게임하는 데 있고 뭐 이런 느낌. 마지막 오늘 하루 마무리하면서 맥주나 한잔 마시면 될 것 같습니다. 굉장히 미국식이네. 뭔가 당구장도 엄청 많고. 빨간색 녹 같은 게 묻어나오네요. 이거 먹으면 바로 배탈 나는 거지. 한번 열어보려고 온 거지 뭐. 숙소 화장실이 별로 안 좋아가지고 거기서 씻기 싫었거든요. 근데 여기 숙소 바로 앞에 마사지샵이 있길래 검색해보니까 평점이 좋아가지고 왔습니다. 3포인트 힐링 스파라는 곳이고 원래 마사지만 하면은 10만 루피아인데 마사지에다 샤워까지 해가지고 마사지에 샤워까지만 해가지고 10만 루피아 해달라고 해서 왔습니다. 다행이다. 거기 약간 모기가 많은 것 같아 숙소 보니까. 모기가 엄청 많아. 그리고 화장실 불이 너무 약해요. 이상하게 화장실 불이 너무 약해서 어두워. 너무 뭔가 음침해. 그리고 뭔가 거기서 약간 밤에 샤워하려고 하니까 낮이면은 창문도 많아서 이렇게 밝아서 상관이 없는 것 같은데 밤 되니까 뭔가 불빛이 없으니까 조명은 근데 너무 어둡고 그래서 약간 좀 샤워하기 싫어지더라고요. 그리고 너무 모기가 일단 너무 많아. 근데 거기 지금 3박이나 예약했는데 뭐 일단은 잡아야 아는 거겠지만 그래서 어떡할까 하다가 혹시 여기 샤워 가능한가 해서 물어봤더니 12만 5천 루피아인데 흥정해서 왔습니다.
이렇게 샤워실까지 너무 좋다. 마사지 받아야겠다. 특이하게 팬티만 입고 봤나 원래? 옷을 안 주나? 마사지 끝, 샤워도 끝. 마사지를 아주 잘해주시네요. 굉장히 신기했습니다. 아, 내일 래프팅 끝나고 안에 혹시나 좀 몸이 결리면 또 와도 될 것 같아요. 굉장히 시원하고 만족스럽습니다. 물도 뜨거운 물도 팡팡 잘 나오고 매우 좋았다. 최고의 마사지였다. 최고였습니다. 여태까지 인도네시아 와서 마사지 받은 적 이게 두 번째인데 여기가 제일 좋았어요. 10만 루피아 밖에 안 하고 다른 데 유명한 데 하면 막 38만 루피아 막 이러거든요. 근데 아무튼 훨씬 좋았습니다. 가보진 않았지만. 그럼 이제 진짜 집에 가서